와봐. 크로아의 죽은 30m 이상의 높은 누다락 형태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특징이고요. 맹수와 모기, 또 적들, 그리고 습한 기후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형태입니다. 저기 저기 저기! 아이고 진짜 다 왔네 다 왔네. 원시 부족이 살 법한 나무 위의 집. 대한민국에도 그런 집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꿈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윤택한 여행의 윤택이. 오늘은 강원도 인제에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고 사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이유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석, 나무가 울창하기로 유명한 방세산. 이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무슨 낚시 하시는 거예요? 견지 낚시. 견지 낚시? 네. 술에다가 구더기 껴가지고. 구더기, 엄마야. 아, 지금 잡혔네요. 잡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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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잡았어 봐. 크다. 잡았어요. 나 봤는데 금방 큰 거. 하얀 거. 예. 그게 뭐예요? 산천어도 있고, 송어도 있어요. 산천어? 네. 송어? 피레미. 피레미. 혹시 이 인제 말이죠? 네.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시는 못했는데 아까 처음 오다 보니까 네. 거기 어디서 언덕에 뭐 지게 지고 올라가시는 분. 지게요? 예. 네. 옛날 지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상원 앞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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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서는 지게를 진 남자.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저기 지게 지고 계시는 분 같은데, 이분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마을에 어까지 연일이세요? 아니, 저 지나가다 보니까요. 네. 지게 지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산 속에 네.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네. 사시는 분 맞죠? 아, 저는 아니고 산 속에 예. 들어가셔서 예. 나무에다 집을 짓고 네. 이 겨울에도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셨어요? 네. 맞아요? 어제도 뵀는데. 그래요? 예. 네. 그 혹시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골짜기로 해서 산속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아, 이 골짜기로요? 네. 추운 날씨도 모자라 얼어붙은 설산이라니. 아이고, 대체 얼마나 가야 하나요? 걸어서. 걸었어요. 한 시간 정도 가야죠. 깊은 산속에 계세요? 한번 올라가보죠. 눈 덮인 산길을 무려 한 시간이나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이 첩첩산 중에 집이 있다니 도무지 네. 믿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썩은 나무다리까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네요.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요? 아이고야. 기왕 이렇게 된 거 피할 수 없으면 즐깁시다. 이렇게 눈이 쌓였어도 아직 봄인가 봐요. 여긴 강원도 산골이라서 다른 데보다는 눈이 좀 늦게 됐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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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산 속에서 예. 나무 위에 집을 지시고. 맞으시죠? 예. 나무 위에 사는 백발의 중년 박동아 씨. 그나저나 저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무가 네. 올라가다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잘라서 길 좀 정리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네, 아~ 쓰러진 나무도 손수 치워야 하는 한중 생활. 지금부터 윤택 씨도 야생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계를 짊어지고. 아이고. 아, 괜찮으세요? 아이고, 큰일 나졌다. 가시죠. 아이고, 진짜 다 왔네, 다 왔어. 아이고, 저기, 저기, 저기. 출발 한 시간 만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겨울산에서 홀로 빛나는 나무 위의 집입니다. 아니, 전 약간 네. 저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동화 속 같아요. 허클베리 핀이라는. 네. 톰소의 모험에서. 네네네. 그렇죠. 톰소의 모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꿈꾸는 집? 그러네요. 꿈꾸는 집. 이야. 아유, 나무 위에 네. 집이 있고, 또 땅 위에 데크가 있고. 야, 살림 세관도 여기 좀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주방 겸, 네. 거실 겸, 뭐,
앞에 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아, 이거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만드는 거는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5년 정도. 네. 이 자재들이 여기서 뭐 만들어내는 자재들 아니잖아요. 다 메고 올라왔죠. 전부 다? 네. 하루 메고 올라오고, 하루 받고. 만드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한테는. 해발 700m의 깊은 산속이라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창고입니다. 집처럼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 창고예요, 여기는. 그냥 장비들하고 뭐 이런 것, 뭐 음식들 뭐 이런 거 다 그냥 해놓고. 침낭도, 매트도. 네? 여기는 이제 침대처럼 해놓으셨네요. 네, 침대를 놨죠, 그냥. 아, 그냥 야전 침대를 놨어요. 네. 겨울이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위에 올라서 나무집에서 자고. 여기가 침실. 일단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볼게요. 두 명이 올라가도 되는 거죠? 예. 근데 두 명 올라가도 안 무너지죠? 그죠? 여기 지을 때 다섯 명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 같은 친구 다섯 명입니다. 아, 머리 조심하세요. 네. 튼튼한데요? 네. 아,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경치가 또 다르네요. 네. 밑에서 볼 때하고 느낌이 틀리죠. 위에서 볼 때하고. 네. 여기가 이제 계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 한 개가 이렇게 올라와요. 오. 올라오면은 정말 예뻐요, 여기. 여기를 올라온 이유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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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데요? 일단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보면? 아, 키하고 뭐 공간이랑 딱 맞네요. 딱 그 사이즈예요. 단촐하지만 아늑한 친환경 침실이네요. 자신의 몸 하나 가눌 공간이면 충분하다는 동화 씨. 꿈꾸던 집을 현실로 만든 사연이 궁금합니다. 보통 이러한 꿈을 꾸고 네. 그 실현을 하는 데는 어렸을 때 혹시 이런 꿈을 꾸셨었어요? 내가 5살 때 뇌막염이 발병을 했어요. 뇌막염? 네, 결핵성 뇌막염이 발병을 해가지고 한 6년 정도를 병원에 입원을 6년 동안? 네. 그때 당시엔 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침에 3봉, 점심 때 3봉, 저녁 때 3봉을 먹어요. 그리고 주사를 아침에 3개, 점심 때 3개, 저녁 때 3개를 맞아야 되고 링겔을 한 방을 맞아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 네. 그러니까 속도 남아나지 않겠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간경화가 왔어요. 항생제가 되게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병원의 하얀 벽 하고 천장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 시절 동아 씨가 간절히 바란 것은 바로 자연의 품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왜 하필 네. 이 강원도 인제 이 깊은 곳이고 왜 산속이어야 한 거예요? 그 꿈을. 아, 어렸을 때 아팠잖아요. 네. 비실비실했는데 산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아, 그건 아니었어요. 친구한테 끌려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허리 아파가 입에 배어 있었어요. 근데 산에 다니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오호. 허리가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정말 괜찮은 거라고.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소극적이었던 애가 도전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이 저한테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이제 처음에 딱 와서 보고, 아. 여기 나만의 비밀 기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비밀 기지에선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또다시 산속을 누비는 두 사람.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조심하세요. 네. 보아하니 귀한 걸 찾아가는 모양인데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자고요. 조금만 더.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아이고. 고로쇠 뚫는 거예요, 고로쇠? 예. 이 물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뚫는 건 금방 뚫는데, 네. 이 설치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무를 사랑하는 동아씨, 먹는 물도 남다른데요. 마을 생활 8년차답게 고로쇠 물이 나올 때면 잊지 않고 찾는답니다. 벌써 선 얘기를 듣는데요? 여기 네. 벌써 하나, 둘, 세 부루가 지금 한 부루로. 네, 그렇죠, 세 부루로. 일단 잡아드릴게요. 네. 나온다. 이야, 이게 지금 한 몇 그루 정도
모인 건가요? 인사부터 끌어? 이거 아, 지금 드셔도 한번 그래? 드셔보세요. 그래? 아 그렇게는 안 나오죠. 이게 들리니까 안 나오죠. 와 달다 달다. 달아요? 예. 네. 와 이거를 좀 얻어 먹어봐야지. 말년 먹으면서 이게 조금씩 드려야지. 예. 이거 마을에서 사는 관계로 제가 괴롭힙니다. 이렇게 저 마을에 같이 사시면서 좀 뻔뻔하게 많이 크세요? 이분께서? 그러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통은 비싼 거니까. 네, 통은 드려야 돼요. 진짜 나무 한 대 한 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 물량 나오려면은 어마어마하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네. 다 가져가도 되죠. 예. 네. 아이, 그, 저, 더는 못 드려도 그만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마시기도 하지만 그거 네. 말고도 이렇게 요리나 뭐 이런 데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별 요리를 한다. 그렇죠. 오셨으니까. 네. 가시죠. 네. 그러면은 추우니까 운동 좀 하죠. 아니 추운데 운동을 하신다고요? 네. 나무 타기 운동을 해야죠. 나무 타기 운동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새청입니다. 어? 나무를 타서 새를 잡는다고요? 나무를 타는 놀이를 하는 거죠 일종의. 나무를 타는 놀이요? 네. 그 암벽 등반 이런 걸 TV에서 봤는데요. 예. 비슷한 건가요? 네. 그거와 비슷하죠. 네, 그 즐기는 방법이 장비가 어마어마하네요. 사 보실래요? 아, 이게 저 그 새총 네. 날리는 그건가요? 네. 이렇게 묶여서 쭉 당겨보세요. 쭉 당겨서 네. 네. 당첨 번호를 위해서 네, 다 당겨서 쏘세요. 쏘세요. 와, 제대로 흘렀다. 네. 원래는 이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시작이 된 거는 이제 버벽 등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어? 오. 이 팔 힘이 좋아야겠어요. 팔 힘은 안 좋아도 돼요. 이렇게 쉬면 되니까. 어. 다리를 미는 거예요. 다리로요? 네. 아. 이게 허리에 되게 좋대요. 허리에요? 네. 허리 운동이요? 허리 운동이에요? 거기 경치는 어때요? 무게가 약간 틀려요. 내려올 때는? 얘를 밑에 잡고? 네. 살짝 내려주면서? 네.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을 안 꼈더니 손이 뜨거워. 아, 제가 해봐도 될까요? 해보셔도 돼요. 운동 좋다니까. 어, 근데 거기 올라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숨차하시네요. 네, 에너지 소비가 많은가 봐요. 네. 항상. 네.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혹시라도 나무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트리 클라이밍을 시작할 때는 네. 그 가지가, 네. 가지가 보통 클라이머의 허벅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요. 어. 어, 여기서 멀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굉장히 두꺼운 거죠? 네, 상당히 두꺼운 거죠. 다리에 힘을 빼고 다리를 빼고 네. 같이 올려서 쭉 네. 당기시면은 어떻게 가면서 쭉 뛰면 가면서 어? 몸이 떴어요! 어? 몸이 떴어요! 자, 어? 밑에 올려 다시 당기면서 이러시고 그렇지! 어.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야 우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시네. 근데요. 네. 그러니까 운동이죠. 그렇지. 아. 어 이제 아셨네. 어 잘하시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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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쉬워. 쉽게 와. 하시네. 와. 힘드시죠. 아. 아. 이제 내려오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려오는 거요? 어? 어. 너무
너무 빨리 말고. 예, 살살. 그렇지. 그렇지. 뻔뻔뻔뻔뻔뻔뻔뻔. 괜찮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요만큼 하네요. 요만큼 했는데. 네. 왜 숨 차는지 알겠어요. 네, 운동량이 대단하죠. 운동량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재밌죠. 어? 지자씨 안녕. 고생했어요. 저희 집사람. 아,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허니, 허니. 네, 허니.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주인이시잖아요. 네. 네, 원래 주인. 원래 주인. 네. 원래 주인이에요. 네. 아니, 어디서 저 예술을 하시나 본데. 대포 같은 걸 그려주시네요. 저 사진을 좀 찍습니다. 아, 사진 작가분이신가? 상기차가 비틀어지차고. 후독닭 한 마리 사고. 어, 뭐야. 닭 엄청 크네. 좋았다. 네. 또 부식 들고. 찬거리도? 네. 엄마야. 멀치니. 어.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네, 올 때마다 조금씩. 네네네, 조금씩. 아~ 소문이 만극하옵나이다. 올 때는 덕분에. 삼계탕으로. 삼계탕이요? 네네, 맛있게. 아, 감사합니다. 그냥 몸보신지 시키면서 같이. 네. 전 혹시 저 드시다가 떨어지는 국물 좀 받아보세요. 같이 먹어요. 이거 먹자고. 발톱이라도. 산 사람이 다 된 남편을 위해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려는 아내 희자씨. 창고에는 겨울을 날 수 있는 비상식량도 꼼꼼하게 준비해둔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를 또 신문지에다가 쌓아놓으시나 보다. 네, 겨울에 네. 식량을 만식 안 가져오고 조금씩 가져와서 저장했다가 물김치 담으려고요. 물김치요? 네네. 아, 여기 있는 동안 드실 거예요? 네네. 고르쇠 약도 넣어가지고. 고르쇠 약수? 이야. 고르쇠가 달달하기 때문에 네. 이게 설탕을 많이 안 집어넣어도 돼요. 그때 만식 안 하고 조금씩 해가지고 또 다 먹고 나서 또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로다가 불편하면서도 이런 게 다 사는 재미 아닐까요? 소금 한 이 정도 하고 고춧가루 이 정도 하고 고르쇠 약수를 넣어요. 다 남기시고 네. 이대로만 먹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다 그 멜빙으로다가. 멜빙으로다가. 한번 다 익은 것 같아요? 슴슴하네요. 아니 좀 며칠 있어야지. 슴슴? 일단은 고로쇠 물이 들어가가지고 요 자체로도 그냥 맛있네요. 자연식 건강요리 완성입니다. 수도가 없는 불편함도 산속에선 즐거움이랍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개울에 가서. 개울에? 네. 아, 여기는 좀 녹았어요. 네, 오. 네, 뚜껑. 네. 진짜 맛있다. 네. 너무 좋아요. 아, 참. 이가 싫을 것 같은데. 네, 여름에도 여기서 목욕 네. 못해요, 추워서. 이가 너무 춥죠? 시려운데 네, 되게 춥죠? 너무 맛있어서 입으로 쭉쭉 빨려 들어와요. 근데 이게 낙엽 물이라 네. 침전 물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이제 가져가서 네. 좀 그 가라앉혀가지고 먹으면 돼요. 몸에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집 짓고 앞으로 살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아요. 아, 그런 정도시구나. 네. 남편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남편이 원한다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역시 아내밖에 없네요. 몸보시는 삼계탕이 제격이죠? 여씨, 응? 고르쇠 떠움을 좀 주세요. 아, 그래? 네. 다 넣어? 야, 이거 완전 약물이네. 고로쇠 물이 달게 잡냄새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준답니다. 거기에 각종 한약재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그리고 고생하시네요.
손님으로 와가지고 웬 노가다래.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자 빛 한 줄기에도 낭만이 흐릅니다. 근사한 저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아내 희사 씨는 또 뭔가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뭘 꺼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김치. 김치요? 엄마, 엄마. 오. 맛있겠죠? 아유, 귀엽게도 담아놓으셨네. 이제 많이씩 못 가져오시고 가져와셨다가 보관하시고 네네, 하시는 거예요? 네네, 조금씩만 가져오는 거. 국수도 하나씩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모습이 정말 부럽네요. 드디어 메인 요리가 완성됐나 봅니다. 어디 갔어? 엄마야. 우와. 지금 뭐 다리가 지금 뭐 거의 골리앗 수준인데요, 이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자, 양귀비하고. 이따가 진짜 진우성찬이 말하네. 잘 먹겠습니다. 대왕, 대왕. 아, 얘는 저, 진짜, 골리앗이네, 골리앗. 두 분이 계셨으면 닭다리 한 짝씩 더 뜯으신데 저 때문에 괜히 그렇죠. 자연을 벗삼아 먹는 이 맛 안 먹어본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그렇죠 윤택 씨? 와,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뭔가 그동안 먹었던 맛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살짝 단맛도 살짝 나면서 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맥하게 달게. 응. 야, 이거 잘 익었네. 잘 익었네. 아유, 고소해. 응. 버터가 왔어.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연락도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갈 때 산에 들어간다고 하고 가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머리를 쉬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지고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를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하나도 안 불편해. 그래서 별로? 네. 이렇게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생활하시면서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정말 적적할 때 집사람이나 옷들이 올 때가 있어요. 멀리서 보시오니 이 안이 행복한가? 먼 길 지나 어렵게 찾아온 만큼 나무 위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 당연지사. 동아 씨의 비밀 기지가 오늘은 손님 차지가 됐네요. 분주했던 산골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꼭 쉬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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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진짜. 아, 좋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다. 부실한데 어떻게 와가지고. 아니, 너무 좋아요. 괜찮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근사한 나무집에서 좋은 꿈 꾸세요, 윤택 씨.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아침에 뵈요. 산속에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바삐 움직여야 할 시간이네요. 그거 토바 아니에요? 아, 직소요. 직소. 네. 직소. 네. 네. 여기가 지금 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밀려서 이 나무가 밀려가지고 네. 이렇게 아, 들어와가지고. 그 나무가 왜 밀려요? 쓰러지는 거예요? 커지죠. 아, 나무가 커져요? 네. 잘못하면 이제 파묻히면서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질 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아이고, 많이도 먹고 있네. 네. 살려내야 되니까. 아, 그러네. 요만큼 자라면서 네.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갔네요. 네. 얘가 이제 네. 다시 펴주면은 또 네. 잘라주고. 네. 나무와 함께 살면서 자연의 흐름에 맞춰가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사이 희자 씨가 특별식을 준비했네요.
만두 라면에다가 네. 마요 우거지 이거 집어넣어서. 그럼 또 웰빙. 우거지 만두라면 웰빙이네 진짜. 네. 겨울바람에 말려둔 시래기가 들어갔으니 이만한 별미가 또 없죠. 시래기를 이렇게 넣어서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가끔 이렇게 잘 먹어요. 와, 군침이 절로 돕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맛있네. 잘 먹겠습니다. 예. 야, 시래기라면. 왜? 건강하게 달려. 시래기 참 고소한데요. 진짜 식감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라면을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라면을 즐길 수 있는. 아내분의 지혜가 돋보이네요. 그 노래 봅니다. 든든히 먹었으니 또 산길을 내려가 봐야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좋은 구경 잘하고 갑니다. 네. 나무위의 집에서 자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춥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새가 되었구나. 뭐 나람쥐가 아니라 네, 잘 잤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고 가요. 그러시죠. 네. 하나, 둘, 셋, 착각. 자연의 품에서 멋진 시간 보내고 갑니다.